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아주아주 힙한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바로 프링커인데요. 아프지 않은 초간단 타투 머신입니다. 이 멋진 기계는 사실 협찬입니다. 먼저 매뉴얼을 볼 수 있는 이 QR코드가 들어있네요. 종이 설명서까지 알차게 잘 들어있네요. 우와, 대망의 블랙 에디션이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총 3가지 잉크가 들어있습니다. 아, 이 보관백이 있는데요. 잉크는 자주 사용하지 않을 땐 본체에서 분리해서 여기다가 보관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스킨 프라이머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카트리지를 채우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블랙만 쓰겠다 이럴 경우에는 얘만 단독으로 꽂아주시면 되고요. 컬러풀한 타투를 그리겠다 하면 이 두 가지를 같이 꽂아주셔야 됩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개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왼쪽 오른쪽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방향을 잘 보시고 이렇게 주황 색깔로 캡이 있어요. 얘는 제거하지 않고 이 위쪽에 있는 오렌지색 캡만 벗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톡 꽂아주시면 되고요. 오른쪽도 캡을 제거해준 다음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보호캡을 다시 꼭 닫아주신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앞쪽에 전원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프링커의 윗면에 동그란 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헬로라고 뜨죠? 이건 바로 부팅이 완료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가 뜨면 이제 장치를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앱스토어에서 프링커 앱을 다운받아주세요. 그 다음에는 프링커와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 떴어요. 블랙. 이러면 장치 연결이 다 끝났습니다. 배터리가 얼만큼 남아있는지 카트리지의 용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다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먼저 추천 탭에 있는 다양한 타투 디자인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즌별로 추천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타투이스트들을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분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인어공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프라이머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타투를 하고자 하는 곳에서 가까이가 아니라 좀 멀리서 프라이머를 뿌려주세요. 프라이머는 좀 더 선명하고 예쁘게 타투를 프린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 10초 이상 충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프링커를 이렇게 분리를 해줍니다. 이 인어공주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프레스가 뜨면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살표 방향이 보이실 거예요. 화살표 방향 내려놓고 예쁜 이너가 제 팔에 프린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프라이머를 한 번 더 뿌려서 코팅을 해주도록 할게요. 역시 가까이가 아니라 멀리서 뿌린 다음에 충분히 발려주시면 코팅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꿈틀러보세요. 우와, 지워지지 않죠? 물이나 비누가 닿지 않으면 2-3일 정도는 간다고 합니다. 자, 이제 프링커의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간호사 손! 자, 프레스 버튼을 누르고 힘을 꾹 준 상태로 이렇게 밀면 랍스터의 꼬리가 다 뭉개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얘는 꾹 눌러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살짝 가볍게 슥 이렇게 해주셔야 예쁘게 됩니다. 좀 어렵죠? 근데 한두 번만 하시면 쉽게 익히실 거예요.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분들은 가운데 보시면 직접 도안을 그릴 수 있는 탭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글자를 써서 프린팅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사진을 프린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임폴트 버튼이 있어요. 이 친구를 눌러주시면 방탄소년단의 지민님입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확대해 주신 다음에 프링크 버튼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눌러주시고요. 프레스 버튼이 떴고요.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화살표가 뜨면 이쪽 방향에서 가볍게 이렇게 해주시면 멋있는 방탄소년단의 지민의 얼굴이 이렇게 프린팅이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이렇게 직접 타투로 새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콘서트 가기 전에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로는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비누를 이렇게 충분히 묻혀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볍게 살살살살 문질러주세요. 이렇게 물로 헹궈주시면 깨끗이 지워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밑에 서치 버튼이 있습니다. 원하는 해시태그나 아티스트를 검색을 해서 원하는 타투의 문양을 찾아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요즘에 많이 하시는 이 레터링 패턴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해볼까? 저스티스? 정의? 그러면 프린커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화살표가 뜨면 이렇게 간지나는 저스티스 글자가 떴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 마블. 마블? 어벤져스! DC 했으니까 마블도 해야 된대요. 찹찹이에게 마블을 선물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복숭아뼈 때문에 살짝 걸리긴 했는데 너무 귀엽다. 호크아이, 아이언맨, 토르, 헐크, 스파이더맨, 캡틴 아메리카. 진짜 공부를 이렇게 했을 때는 진짜 잘했을 텐데, 그치? 이쪽 저스티스, 이쪽은 마블. 자, 오늘은 초간단 타투 기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지금 8회만 했지만 모든 곳에 다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들어있던 기본 그림부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 간지나는 문구, 이런 일러스트 그림까지도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타투는 한번 하면 지울 수가 없으니까 되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단점이 있긴 한데 이 머신 하나면 내가 원하는 부위에 너무 간단하게 했다가 지웠다가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받지 말고 멋있는 타투에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